첫 소식입니다. 계양군은 지난 2일 오전 10시 구청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주민과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이 주인인 민선 제7기 박형우 계양구청장의 삼선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 및 계양구 최초 삼선 연임에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황어장터 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4년 임기를 시작한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등청하여 간부 공무원들의 축하와 환영 속에 취임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취임식 행사는 취임 선서에 이어 취임사, 대통령 축하 메시지 낭독, 취임 축하 영상 시청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식장에서는 백세열 초대 구청장과 이현진, 이익진 전 구청장이 참여하여 더욱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한편 박형우 구청장은 취임식이 끝난 후 구청 남측 광장에서 기념식수와 더불어 전 구청장 및 사회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구청 브리핑룸을 방문하여 취임 소감과 구정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